안녕하세요. 달그닥 TV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달그닥 부부예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달그닥 남편입니다. 앞으로 달남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달부라고 불러주세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은 달씨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달그닥 시청자 여러분 해서 네. 달씨님으로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은 여주에 우리가 정착한 이유, 그다음에 춘집을 사지 않고 신축한 이유, 그다음에 경량 철골조를 선택한 이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현장 관리인을 별도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주에 집을 지었잖아요. 그 집을 짓는 동안 진행되는 과정들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서 집 짓기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완공되는 과정까지 따로 정리해서 그 와이프가 정리를 해서 한번 따로 방송을 할 거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집 짓는 그런 것들, 과정들, 그다음에 여주에 정착한 이유들 이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저희 소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둘이 같이 요 달그닥 채널에서 같이 방송을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여주에 가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뭐 밖에서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고 같이 출연을 많이 할 거예요. 저희 이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이쁘게 봐주세요. 오늘의 진행 순서입니다. 여주에 우리가 정착한 이유. 요거를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에 요거 여주에 우리가 정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저희가 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는 여주에 정착할 생각이 정말 1도 없었어요. 아니 0.1도 없었어요. 여주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네. 처음에 저는 저희가 경상도 말투시잖아요. 경북이 고향이니까 의상이 고향이거든요. 그래갖고 안동 쪽으로 처음에 알아봤죠, 우리? 네, 안동을 알아봤죠. 처음에 저는 아예 기촌을 생각도 안 했는데 남편이 자연인을 엄청 좋아해서 기촌을 하자고 설득을 했는데 그러면 내 고향인 경상도 쪽에 알아보자 해갖고 안동을 알아봤어요, 저희가. 맞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안동을 알아봤죠, 안동을. 안동을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안동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안동이 미쳤어요. 왜 미쳤어? 뭐가 미쳤냐면 돈이 미쳤어요. 돈이. 왜냐면 땅 가격이 너무 비싸요. 지금 경북 같은 경우에 도청 이전되고 막 이러면서 안동이 되게 많이 커졌어요. 도청도 이전되고 막 시청 안동 시청 있는데 그 옆에 도청 생기고 막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자연인을 좋아하거든요. 그치. 완전 나는 자연인다 스타일인데 이제 와이프가 벌레도 많이 안 좋아하고 아직까지는 도시에도 좀 살고 싶고 문화생활도 좀 즐기고 싶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타협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내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시내에서 이제 차로 한 5분 거리. 맞아. 5분에서 한 10분 거리. 차로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꽤 거리가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런 데를 좀 찾았어요. 그래서 차 타고 나오면 여긴 시골이지만 차 타고 나오면 시내가 있고 뭐 여가를 즐길 수가 있고 어떤 필요한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원해서 타협점을 그렇게 찾고 있었는데 안동에서 차로 5분, 10분 내에 있는 그런 땅들이나 집들을 구하다 보니까 웬만한 도시 외곽들 이런 데 그냥 뺨딱을 후리더라고요. 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땅 뭐 한 80평에 뭐 주택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2억 5천, 3억. 예, 네, 뭐,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뭐, 땅도 뭐, 평당, 뭐, 보니까 뭐, 거의,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알아본 게 양평이었거든요. 양평보다 조금 싼 정도? 예,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안동 쪽이나 뭐, 이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가, 야,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다른 데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이럴 것 같으면, 아예 우리가 아직 젊으니, 그러면 조금 더 도심권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이제 찾은 게, 뭐, 다른 데도 알아봤지만, 물론 거기는 이제 한두 번만 알아보고 넘어갔고요. 안동을 주력으로 알아보다가 그래서 이제 선택하게 된 게 저희가 양평을 알아봤어요. 양평. 그렇죠. 어떤 대표적인 휴양. 그렇죠. 별장 많은 곳. 그렇죠. 그렇죠. 아. 양평. 이게 이제 또 이 로망 아닙니까? 그렇죠. 양평에 양평에 별장이 있다. 그러면 또 양평 부부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양평 부부 채널을 또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없어지긴 했는데 그건 좀 안타깝지만 아무튼 양평에 별장이 있다 이런 느낌이면 왠지 좀 성공한 거 같잖아. 예? 성공한 거 같잖아. 하지만 저희는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별장을 뭐 신축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 3주택 때문에 양평의 별장이 헐값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막 알아보고 있던 시점에 마침 그래서 뭐 땅 한 뭐 한 150평? 150평에 뭐 2층에 2층으로 된 이런 것들을 뭐 보면 저희가 지금 만약에 양평에다 이 땅을 사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대략 한 기본 한 5억 정도? 5억 정도 되는 그런 별장들이 보통 한 3억 후반에 나오더라고요. 3억 후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도 평소에 이제 별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좀 촌집을 좀 가까운데 도심권에 아니면 양평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지금 한번 양평 가격을 한번 알아보세요. 꼭. 왜냐면 지금 3주택 때문에 양평 쪽에 주택 가격이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기에 혹한 거죠. 야, 우리도 양평에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는데 역시나 위치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것들은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가격이더라고요. 보통 이제 5억대 정도 돼요. 보통 5억대.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 7억
파로에 거래됐던 것들이에요.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떨어져도 오게요. 떨어졌는데 넌 안 돼. 니들은 안 돼. 그래서 알아보고 있다가 이제 저희한테 맞는 한 2억 정도 되는 2억에서 대략 한 3억까지는 좀 무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런 데들은 이제 보통 어떤 데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양평이 이제 좀 산지대가 이렇게 많잖아요. 양평은 산 이렇게 지대들이 많다고 근데 이렇게 가요. 산지대가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데는 이제 한 10억 그렇죠? 9억 막 13억 이런 데가 이제 생겨요. 그래서 여기 조금 올라오잖아요. 그럼 7억 여기 7, 8억 그런데 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5억 근데 여기 가끔 이렇게 7억짜리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 전망이 좋은 거야. 여기는 전망이 좋은 거야. 위치가 딱 좋은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로 올라가면 이제 좀 싸져요. 4억 그죠? 그다음에 뭐 3억 저희가 봤던 데 2억 2천짜리는 여기 이런 데도 있었어요. 이런 데는 이제 거의 뭐 산꼭대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겨울에 못 올라가요. 여기 경사도가 너무 심해. 겨울에 못 올라가요. 집은 어떻게 지었을까요? 겨울에 못 올라가요. 저희가 지금 사륜 RV 차량을 타는데 못 올라가요. 왜냐면 눈이 안 얼었는데도 올라갈 때 헛바퀴가 돌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누르면 죽는 거야, 여기는. 그렇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좁았잖아. 그렇죠. 길도 너무 좁더라고요. 그렇죠. 적당한 조망이 나오는 데가, 이런 데가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데는 저희 같은 서민들은, 못 삽니다. 누군가는 좋다 그러는데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쨌든, 요런 쪽에 있는, 또는 이제, 도로에 조금 이렇게 인접해 있는, 저희가 살만한 데, 가격은 이렇게 인접해 있는 요런 것들은 좀 살만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도로에 너무 인접해 있어도, 사람들이 요새 좀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양평은 휴양이라든가 뭐 귀촌 이런 걸로 가는 데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 옆에 있으면 시끄러워서 여기도 이제 가격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양평이지만 그 원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구축이 있어요. 구축 옛날에 지은 집들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2억에서 이제 3억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이제 양평을 한참 알아보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계약도 거의 할 뻔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음에 든 집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가에 있는 집인데 이렇게 샛길을 좀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은 지 생각보다 많이 안 된 집. 한 8년 정도 지은 그리고 철콘이었어요. 맞아. 2층 집이었어요. 이게 대략 3억 2천에 나왔어요. 3억 2천에 나왔는데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게 너네들이 할 마음 진짜 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뭐 한 3억까지 끊어볼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세입자분이 한 분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집을 안 보여줘요. 맞아. 나 나가면 뭐래. 너무 황당하더라고. 나 나가면 뭐래. 맞아. 부동산 분이 우리가 계약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하면 계약을 할 것 같은데 저희도 그때 이렇게 보여줬으면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근데 보여주기만 하면 계약을 할 것 같으니까 그 집이 안 보여준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몇 번 당하셨거든요. 그분이 갔다가 이제 욕먹고 오고 이제 보여준다고 하고 생까고 막 몇 번 괴롭혔나 봐요. 아마 부동산 분이 아무튼 학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계약할 것 같으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메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다 돈인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갔어요. 잠깐 찾아뵙겠다. 우리 간단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쇼부를 또 치시더라고요. 막 이게 하면 안 되냐 잠깐만 보면 된다. 그러더니만 주인분께 사시는 얘기가 그러면 주변만 봐라. 집 안은 안 보여준다. 아니 주변만 보고 집 네.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주변만 봤는데 계약을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주변만 봐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 나간 뒤에 봐라. 니네 언제 나가니 물어보니까 우리 8개월 뒤에 나간다. 8개월 뒤에 와서 봐라. 이래 돼갖고 여기도 빨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짜증 엄청난 상태에서 이제 다른 데 막 찾고 있다가 아마 여러분들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온파이 힐링라이프라고 주택 그 하자 관련된 영상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온파이 힐링라이프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하고 좀 교류가 있고 제가 이제 그분 팬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어느 날 연락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왜 여주에는 안 알아보냐 이거예요. 여주. 본인이 여주에 있는데 왜 여주는 안 알아보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 양평에는 지하철. 지하철도 들어온다. 지하철 들어와서 여기 지하철 보시면 지하철 이렇게 들어와서 서울에도 서울권 진입하는데 한 시간이면 지하철 타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해서 이런 어떤 여건 때문에 어차피 안동을 포기했으니 이런 것도 좀 많이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여주에도 지하철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여주에 지하철이 들어와요? 물어봤죠.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딱 한번 봤죠. 지도를 한번 딱 봤더니 웬걸? 여기 보이시죠 여주요. 여주도 여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얘기하는 게 아니 여주도 여기 보면 이렇게 타고 여주 타고 이렇게 어디 갔다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 이쪽이 이제 판교예요. 판교가 한 40분 정도 걸려요. 40분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환승을 한 다음에 한 15분 정도 15분에서 한 17분 정도만 더 가면 여기 강남이에요. 강남역이에요. 바로 강남역이에요. 여기가 여주시청이고 저희가 여주 구도심 여기가 여주 신도심 그다음에 저희가 자리 잡은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시내에서 차 타고 얼마 안 걸리죠. 신도심에서도 얼마 안 걸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쪽을 고른 이유가 요게 지금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면 요게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예, 저희가 요 라인에 있어요. 요 라인 쪽에 있어요. 요 저희가 이제 자리 잡은 데 요쪽이거든요. 진짜로 얼마 안 걸려요. 내리면 바로 집이고 또 타면 바로 구도심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도 되고 그리고 지하철역까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하고 나서 내리고 나서 이제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해서 판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건이 되게 좋더라고요.
또 거기다 이제 결정적인 하나, 결정타를 날렸던 게 뭐냐면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저희가 샀을 때만 해도. 근데 정말 거짓말 아니라 저희가 이제 땅 산 지 한 8에서 한 9개월 정도 됐거든요. 벌써 저희가 샀을 때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땅값이 오르고 있어요. 엄청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주에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고 이제 최근에 또 애견 종합 애견센터가 반려견 테마파크인가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그 근처에 생겨요. 요 프리미엄 아울렛 고 맞은편이더라고요. 보니까 또 어마어마한 크기로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초도 생기는 거여서 그리고 네. 엄청 큰 규모여서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저런 여파가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전혀 이런 거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살 집을 구하는 거였기 때문에 처음에 여주에도 처음에 촌집을 구했어요 저희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엄청나게 저렴했어요 상대적으로.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동은 여기서 차 타고 5분 갔는데 땅이 그냥 뭐 80, 100부터 시작이었어요. 근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20후반? 30초반? 뭐 30중반짜리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거리에. 그래서 훨씬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여주는 뭐 안동처럼 뭐 도청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슈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지만 하지만 아까도 뒤도에서 보셨겠지만 생활 여건이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여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여주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일단은 그 가운파님. 가운파님이 여주라는 그 존재에 대해 알려주신 거. 여주 오세요 했지. 네, 이 여주를 몰랐어요 저희도.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세종대왕릉도 여주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세종대왕릉. 굉장히 터가 좋은 데예요. 그리고 또 남한강이 흐릅니다. 맞아요.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남한강이거든요. 이게 이제 서울까지 가는 한강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남한강도 바로 앞에 있고 굉장히 여건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주에 정착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촌집을 처음에는 살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방송을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근데 촌집을 사지 않고 저희가 신축한 이유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촌집이 있으면서 좋은 위치에 있는 요건을 이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요건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거의 2년을 찾았거든요. 2년을 찾았는데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위치가 좋으면 집이 완전히 막 진짜 그냥 신축하는 게 더 나은 이런 상태의 집이거나 근데 집이 괜찮으면 위치가 별로예요. 맞아. 저희가 집을 구할 때 고려사항이 뭐냐면 고압전선도 있고 레미콘 공장도 있고 특히 이 레미콘 공장 꼭 피하셔야 됩니다. 아스콘 공장이라고 하죠.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사람들이 그 축사하고 뭐 그다음에 고압전선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지만 이거 아스콘 공장 안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부터 피하라고 말씀드려요. 이거부터. 아스콘 공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최소한 발암물질 때문에 예, 반경이 최소한 한 5km 이상은 떨어져야 돼요. 5km. 근데 축사나 뭐 이런 것들은 한 2km만 떨어져도 예, 고압전선은 한 400m만 떨어져도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아스콘은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또 소리 없는 살인마라고 해서 이게 또 바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막 쌓이다 보면 이게 또 몸에 축적돼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아스콘 공장이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다른 분들 이런 것들 고려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예전에 영상 올려놓은 거 있어요. 저희가 집을 선정한 이유 그거 보시고 꼭 참고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촌집을 사지 않고 신축을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주에도 이제 저희가 정착하기로 나서 결정을 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땅을 몇 개 봤었어요. 마음에 드는 게 막 없었다가 이제 그나마 좀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었어요. 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생긴 집이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한 800평 정도? 800평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가격이 그나마 괜찮게 나왔었어요. 가격이 괜찮게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주인이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러더니만 안 한다 이래야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전날. 저희는 몰랐죠. 이 사람이 그 전날 땅을 내놓은 건지. 근데 우리는 이제 보다가 땅이 나와 있네 여주네. 근데 가봤어요. 이제 직접 차 타고 저희는 현장 방문을 꼭 해봅니다. 지도로 보고 나서 지도로 대충 파악해요. 주변에 무슨 뭐 고압전선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고 그다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어떤 땅인지 어떤 도로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도로 다 확인되잖아요. 그다음에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번 현장만 매일 가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걸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현장을 방문해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매번 다 방문했으면 더 많이 방문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도로 많이 걸러냈죠. 아스콘 공장 있다가 안 가고 그래서 괜찮아서 갔어요. 건축허가도 나는데도 문제도 없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따져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딱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도로가. 그리고 이미 옆에 집도 지어져 있어서 네, 집이 지어져 있었어요. 전기도 뭐 걱정 없고 네. 인터넷도 걱정 없고 전기 다 들어와 있고 상수도 들어와 있고 인터넷도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 확인했죠. 이런 것들도 네이버 지도 같은데 다음 지도 같은데 보면 이렇게 길 보는 거 있잖아요. 그 길 보다 보면 전봇대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들어서 갔는데 이분이 저희가 덜컥 산다고 그러니까 가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내놓자마자 팔리니까 내가 너무 싸게 나눴나 보다 하고 나서 안 파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을 올리셨고 더 네, 근데도 매매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올려서 파셨는데도 어쨌든 이분은 잘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는 몰랐죠. 이분이 내려온 지 하루 만에 우리가 사겠다고 나서는지 그만큼 이제 여주 쪽에 땅이 좀 귀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씨 또 물건 나왔다 이러고 이제 한참 찾다가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요번에 저희가 집을 지은 이제 땅, 요렇게 생겼죠, 저희 땅이. 이제 522평, 이제 요 땅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요 땅은 저희가 좀 깎았어요. 처음에 800평 땅은 깎는다는 얘기도 안 했었어요. 그분께서 이제 한다 그러면 그때 흥정을 하려고. 근데 여기는, 오히려 여기가 위치는 더 좋았죠. 위치는 더 좋았는데, 근데 약간 가격 대비 좀 비싼 게 나온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밸류맵이나 다른 걸로 해서 실거래가를 다 확인하거든요, 주변에. 실거래가를 다 확인하는데, 조금 다른 데보다 한 재작년에 거래됐던 것보다 한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비싸게 내놨더라고요. 딱 보니까 아 이거 부동산에서 이렇게 내놓자고 한 거겠구나, 요거 깎아줄 거 감안하고 내놨겠구나 싶어서 안 내놔달라요. 저희가 평당 이 정도를 좀 깎아달라고 하니까 바로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씨 더 깎아달라고 할 거야. 맞지. 후회를 했어요. 아, 평당 한 2만원 더 깎아도 될 것 같았는데 아 저희도 좀 힘들더라고요. 계속 한 2년 넘게 지치니까. 그래서 콜 해서 이제 저희가 계약을 했죠. 그래서 결론은 촌집 막 찾다가 지치고 지쳐서 안 돼서 이렇게 저희가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땅에 있는 데가 도로가 이렇게 나 있고요. 그리고 도로가 또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 밭이 있고요. 다른 분들 밭이 있고 여기 집 한 채, 그리고 여기 또 밭이 이렇게 넓게 있고요. 여기 집 한 채, 여기 집 한 채, 요쪽에 집 한 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그냥 시야가 뻥 뚫려 있어요. 이쪽은 시야가 뻥 뚫려 있고, 이쪽은 이제 나지막한 산들이 언덕 있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집을 이제 200평 대지를 끊어서 여기다 집을 지었고, 여기 이제 322평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농사를 지을 겁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제 경량철골을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경량철골을 선택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싸게 지으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싸게 지어야 돼, 경량철골은. 근데 가끔 경량철골은 싼 집이다, 그래서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량철골 지면 춥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큰 오산이세요. 경량철골도 싸게 짓고 창고를 짓는 사람들이 지으니까 집이 추운 거예요. 저희는 경량철골로 지었는데 목조주택 지은 것만큼 견적이 나왔어요. 목조만큼. 오히려 목조보다 더 나왔어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27평이거든요. 27평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것저것 다 따지면 평당 500이 훨씬 넘어요. 근데 와, 아니 무슨 뭐 경량철골이 그렇게 비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량철골은 뭐 보통 한 300만원, 350만원이면 짓는 거 아니야 이런데, 그건 창고고요. 가끔 시골집은 그렇게 짓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중국산 샤시에다가 막 그냥 단열도 그냥 외단열 하나만, 샤시 단열 하나만 하고 막 각치기도 안 하고 폼도 안 쓰고 막 이래요. 실제로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집들이 보통 이제 한 350에 짓죠.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금액 차이는 그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치? 평당 300이다, 350이다, 맞아요. 400이다, 450이다. 이거 의미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자재가 뭐 들어가냐, 맞아. 그리고 뭘 추가하냐, 옵션에 따라 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 이 평당 금액은 진짜 신경을 안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량철골이니까 싸다, 경량철골이니까 춥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 집은 어떻게 짓느냐의 차이예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집 짓는 과정을 다 보여드리겠지만, 경량철골도 얼마든지 따뜻하게 얼마든지 꼼꼼하게 짓다 보면 비용이 목조주택이나 다른 주택들 땀따고 후린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량철골로 지은 이유가, 물론 가격도 물론 철콘보다는 저렴하죠. 당연히 철콘이나 ALC라든가 이런 것보다 저렴하죠. 이런 것보다 저렴해요. 근데 이것도 개판으로 지으면 싸게 지을 수는 있어요. 뭐 철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주택 하자 있는 것들 영상 보시면 장난 아니잖아요. 막 그냥 대충 지어놓고 뭐 그냥 바람 불면 넘어가고 막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경량철골이니까 싸서 선택한 건 아니고요. 이제 경량철골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격이 다른 거 대비 상대적으로 좀 싸다 이런 것 때문에 지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언급했죠, 가온파님이라고. 가온파의 힐링라이프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분이 목조주택이거든요. 하자가 이제 원래 집 짓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인테리어 하던 사람들이 집을 지어놓다 보니까 안에 가보면 정말 이뻐요. 아트월 있죠. 거실에 아트월이나 뭐 이런 것들 가보면, 맞아. 정말 이뻐요. 집 잘 지어놨어요. 모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물이 새요. 집에서 물이 새는데, 문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물 새는 거 보면 이렇게 벽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코너, 이렇게 코너가 만나는 벽 같은 데 이런 데서 이제 물이 조금 찌글찌글찌글찌글 이렇게 새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 이게 아니라 천장에 있잖아요. 천장에 이렇게 등이 있잖아요. 등. 이렇게 화장실에 등인데, 여기서 물이 콸콸콸 흘러요. 콸콸콸. 진짜로. 똑똑똑이겠지. 아니야. 똑똑똑 그런 거 말고 콸콸콸 흘러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철코는 못 가겠고, 그 정도 비용을 저희가 뭐 집에 들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렇다고 또 ALC는 또 너무 이것도 이제 또 좀 이렇게 쌓는 사람들의, 어떤 분들은 계세요. 무조건 이 주택이 좋다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주택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주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짓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주택도, 아무리 완벽한 이런 ALC 같은 경우에도 좋은 단열재잖아요. 이런 좋은 단열재를 가지고도 개판으로 쌓으면 아무 의미 없어. 왜? 이쪽으로 바람 흥 들어간대 뭐. 그리고 정말 철콘으로 집을 잘 지어놨어요. 근데 독일 시스템 창호 막 2,000만원짜리 해놨어요. 근데 여기다 폼을 안 쌓아, 똑바로. 이런 데다 폼을 똑바로 안 쌓아. 그러면 바람이 솔솔 들어가.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집을 아무리 좋게 지어놓으면 뭐예요? 문을 하나 열어놓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이런 걸 똑바로 안 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딴 거 필요 없고, 일단 기미 돼요, 기미. 바람이 안 들어가야 돼, 바람. 공기가 안 통해야 돼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차단해야 돼요. 이게 깨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1,000만원짜리 뭐 샷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걸 공부하면서, 아, 경량철골이지만 꼼꼼하게 잘 지으면 괜찮겠다라고 해서 경량철골 선택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떤 목조에 대한 트라우마. 요거 강화판 때문에 생긴 겁니다. 사실 안 그랬으면 저희도 목조를 지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좋은 건축, 여주의 좋은 건축이라는 데서 저희는 건축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 목조 전문이에요. 목조. 저희 때문에 경량철골을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으로 지어보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거의 반 강제로 우겨서.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견적을 세 군데서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견적이 제일 셌어요, 사실. 대표님한테는 두 번째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견적이 제일 셌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이것도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주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주택은 아파트랑 달라서 AS 받을 일이 되게 많아요. 자재구리하는 AS가 되게 많다고요. 근데 그때마다 그분들을 불러서 AS 받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물어볼 수 있고 공구라도 좀 빌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편할 거예요.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시공사를 이용해서 건축을 하시면.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집을 지으실 분들도 그 지역에서 상주하고 있고 그 대표님이나 아니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데서 지으면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반대로 또 개판인 분들 만나면 계속 얼굴 부딪히니까 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다행히도 이제 또 좋으신 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이런 데든 좋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량 철골조를 선택을 했어요. 왜? 목조는 너무 불안하고 아직까지. 왜? 목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조를 제대로 짓는 사람이 한국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 제대로 짓는 사람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목조예요. 근데 거기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비도 안 세고. 그리고 막 목조 주택인데도 몇십 년, 몇십 년, 50년, 100년씩 또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지으면 이제 왜 10년만 넘으면 작살이 나냐 이거죠. 결국엔 뭐예요? 이 시공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다고요. 아직 목조가. 제가 유튜브 보다 보면 잘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하지만 몇 분 없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분들은 굉장히 바빠요. 우리 기다려야 돼요. 바빠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딱 네. 상주하시는 것도 아니고. 네. 바빠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집 지켜서 막 얘기하면 아, 뭐 내년 몇 월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요번 달에 뭐 다다음 달에 안 돼요 이런 거. 내년 몇 월이요. 내년 말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11월 달에 봤으면 내후년 초요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잘 짓는 분들은 홍보도 안 해요. 아름아름 입소문으로 정신없이 바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몇 분 안 계신 것 같다는 거.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공부 많이 하시면 아마 많이 좋아질 거예요.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이 특별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목조는 좀 불안한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좀 저희가 전혀 경험도 없고 좀 비용적인 쪽면에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경량철골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경량철골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에 열경기가 들어가 있어요. 열경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이 있으면 저희가 보통 판넬집을 지으면 이렇게 끝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다 단열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외단열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다. 외단열이 사면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을 지금 똘똘 싸매놨어요. 그러면 집이 숨을 못 쉬죠. 어떤 사람들에게 집이 숨을 쉬어야 된다고. 아니요. 집 숨 안 쉬어도 돼요. 목조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목조주택 지을 때는 그 에어벤트라고 해서 공기에 순환되고 습기가 배출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짓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건 철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또 그러다 보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집이 너무 숨을 안 쉬면 결로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다 열경기를 넣었죠. 그래서 각 방마다 흡기 배기가 다 됩니다. 그리고 세라믹 그 열기원판 아시죠? 경동 다비엔 거 저희가 넣어서 열기원기를 다 달아서 이제 열기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부분들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아끼고요. 정작 돈을 써야 될 진짜 중요한 부분들에는 돈을 좀 써서 그렇게 좀 지었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 번째, 현장 관리를 별도 선정한 이유.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주택 시공이 이제 건물이 크게 짓거나 막 진짜 막 5억 원 이상 막 이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보통 종건이라고 해서 이제 종합 건설사가 붙어요. 무슨 건설 해갖고 큰 종합 건설사가 붙는데 그 저희 같은 개인 주택, 조그만 주택 줄 때는 이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지경을 하잖아요. 근데 지경 대행이에요. 지경 대행으로 짓는 거예요. 조그만한 소규모 건설사, 개인 건설업을 이제 신고하신 분들한테 의뢰에 맡겨서 이제 지경을 대행하는 역할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데서 하면 제 이름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가 거기서 이제 뭐 사람들 섭외하고 뭐 장비 이런 것들 섭외하고 이런 것들을 다 대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진 얼마 남겨먹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현장관리인, 이 현장관리인 제도가 얼마 안 돼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자꾸 이제 그 주택이 엉망으로 지어지고 이런 하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현장관리라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점점 강하고 되고. 그렇죠. 근데 이거 하면 뭐예요? 뭐 그냥 대충 뭐 아무나 선정하고 그냥 유명무실한 이런 걸로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원래 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하라고 했는데 있어봐야 별로 효과만 없고 돈만 비싸지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의뢰를 하면 이 건설사에서 선정을 해요. 한 명을 임의로 선정을 해서 등록을 한다고요. 그래서 별도의 비용이 잘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보통 견적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얘기를 잘 안 해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의뢰하실 때 현장관리인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왜? 말을 안 하니까. 말 안 해요 별도로.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견적서에 넣어서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견적서에 아예 안 넣어서요. 왜냐면 그분들이 처음에 금액을 제시할 때 이걸 감안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현장관리인은 지금 가온파님 계속 나오시는데 가온파님은 현장관리인을 선정을 하셨어요. 현장관리인은 등록이 돼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자격증을 따셔갖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선정했어요. 저희가 이제 좋은건축에다 얘기를 했죠. 현장관리인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견적서에 나타내달라고 해서 이제 저희하고 이제 좋은건축하고 이제 반대가 하기로 했습니다. 좋은건축에서 반을 내고 저희가 반을 내는 걸로. 원래는 이제 처음도 좋은건축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제
본인들이 부담하시려고 한 거겠죠. 이제 내부에 있는 인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을 대응해주는 분들을 선정하면 자기네들이 비용을 적게 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별도로 선정할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죠. 적은 비용을 주고 할 수가 없죠. 왜? 비용을 다 줘야 돼요. 이분이 일한 만큼 급여를 줘야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 좋은 건축이나 아니면 다른 그쪽 대행사에서 선정할 수 있는 인원 대비해서 비용이 훨씬 많이 나가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 부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저희가 다 부담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원래는 이걸 그러면 안 그러면 견적서에 넣어야 된다. 근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우리도 얘기를 안 했으니 반반 부담하자 이렇게 또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반 부담해서 현장관리인을 선정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주택을 신축하게 되시면 현장관리인을 별도로 꼭 선정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현장관리인을 별도로 선정한다고 해서 집이 안 좋게 지어질 게 좋게 지어진다거나 그리고 이분이 막 현장에 가서 막 싸운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현장관리인은 말 그대로 집의 공정이 진행되는데 제대로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되고 있는지 뭐 순서까지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자재 정도 이런 것만 좀 체크해 줄 수 있겠죠. 뭐 200mm 들어가고 있으면 200mm 들어갔네.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시공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챙겨달라고 하면 이분들을 챙겨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장 관리인이 금액이 딱 얼마다라고 안정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이다 한 달에 이런 게 없어요. 아니면 끝날 때까지 뭐 500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원한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 협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장 관리인을 선정해도 그렇고 집을 어떤 대행사에 맡겨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집에 대해서 뭘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분들한테 뭔가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현장에 저도 이제 보통 공부했다고 나름 깝죽깝죽 까불었지만 현장 가서 이제 좋은 건축 대표님하고 하면서 좀 이견이 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건 대표적인 사례는 제가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는 어쨌든 집을 짓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이걸 이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A로 해줘야지. 이게 맞는 거지 이래요. 근데 이 집을 지어주는 입장에서는 아니 우린 다 이렇게 지었다 이게 관례다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이거를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 났을 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도 이런 사례가 한 건 있었어요. 근데 이러면 누가 맞느냐 이거죠.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 현장 관리는 누구 편을 들까요? 여기 편도 못 들고 여기 편도 못 들어요. 둘 다 맞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집 짓다 보면 생각 외로 많아요. 그리고 뭐 집을 짓다 보면 아니 뭐 여기에 이만큼은 이렇게까지는 뭐 이렇게 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어요.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뭔가 좀 아는 현장 관리를 좀 많이 해보고 집을 짓는데 좀 많이 경험이 있는 이런 현장 관리인들을 사전에 선정을 하셔서 이분한테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이제 뭐 공부를 해서 현장 관리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집에 대해서 공부해서. 근데 이거를 건설사하고만 가서 덜컥 계약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해서 현장 관리인도 미리 구해서 그분하고 미팅을 해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그 뭐 건축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지경홍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경홍 선생이라고 분도 유튜브 채널인데 그분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바빠서 아마 이런 일을 안 하실 거예요. 파주에 계셔서 이런 사전에 이제 미팅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하고. 그러니까 건축하시는 분들하고도 같고 현장 관리인 하시는 분들 이게 건축 코디를 해줄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미리 알아놓으시고 섭외하시면 있어요. 또 많지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섭외하셔서 이런 부분들 사전에 조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대한 부분을 좀 하나부터 열까지 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아, 뭐 이런 부분은 대충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예,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해줍니다. 맞아요. 네. 이거는 진짜. 예,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을 해요. 맞아. 입장까지 해오던 방법. 그렇죠. 왜냐면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얘기를 안 해 여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렇잖아. 아니 이걸 왜 얘기 안 해? 미리 고지해줘야지. 씨. 아니요. 안 해줘요. 홈쇼핑도 똑같잖아요. 장점만 부각시키잖아요.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를 미리미리 공부를 자기가 목적을 지을 거든 뭐든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이거 중요하니 이거 꼭 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체 세우고 폼 쏘는 작업할 때 있잖아요. 기초네 뭐 이런 거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골조는 이거 몰라요. 봐봐요. 근데 현장에서 벽체 세울 때 있죠. 이 기밀 작업할 때 이때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계속 3일 동안. 그래서 안에 이 실내 쪽 있죠. 바깥쪽은 그분들이 쏘시고 위쪽은 그분들이 쏘시고 이 실내에는 폼을 전부 다 제가 쐈어요. 전부 다. 예, 그러니까 막 앞에 틈이 하다 보면 이렇게 틈이 좁은 부분이 있어요. 그 건이 안 들어가는. 그러면 앞에 빨대까지 끼워갖고 제가 다 썼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건축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폼 그렇게 너무 많이 쓰면 이거 나중에 다 잘라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막 그렇게 약간 푸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잘라낼게요. 제가 잘라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정도 열정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 건축사 쓰고 현장 관리까지 해도 본인이 현장에 붙어서 이런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붙어서 하셔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근데 또 현장에서 타협하게 되는 부분들도 저희 또 사례가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나름 꼼꼼하게 챙긴다고 챙겼는데도 이런 사례가 생겼거든요. 요 부분도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정리해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집 짓기가 진행되는 순서는 이제 와이프가 정리를 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거니까 혹시나 촌집을 지으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전원주택을 지어도 마찬가지고요. 혹시나 이제 경량철골 또 지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요렇게 저희가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계속 이제 뭐 기초부터 시작해서 집 진행되는 부분들 이제 대략 순서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사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건축사들하고 좀 이견이 생겼던 부분들, 그 다음에 미처 미스했던 부분들, 우리가 잘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걸 보고, 아, 제 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야, 쟤 되게 병신 같은 짓 했네, 저거. 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한 것들 실수, 그 다음에 잘한 부분들을 보시고, 아, 잘한 부분들은 배워가시면 되는 거고, 못한 부분들은 댓글로 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편안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이제 여주 가서 저희 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방송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채널에 보면 촌집을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촌집을 소개하게 된 계기도 저희가 막 다니다 보니까 촌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촌집을 소개해주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주에 정착한 이상 이제 여주도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거든요. 수도권 외곽 쪽에 집을 구하시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주에 정착하면 여주 쪽에 있는 아니면 또 이천 뭐 이쪽도 가깝잖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주택들 이런 부분들 좀 저희가 많이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꼭 설정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정보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 좋은 정보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댓글로 혹시 궁금하다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주제로 준비해보는 시간도 가질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한테 도움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홍보를 원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촌집을 지었잖아요.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장비. 예. 공구 리뷰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진짜 매일매일 쓸 수 있어요. 예. 매일매일 매일 사용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만 리뷰하는 게 아니라 이 채널을 운영하는 동안 그 공구를 계속 리뷰를 하겠습니다. 계속 노출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구 보고 계시죠? 뭐 미러키부터 시작했고 뭐 좋은 데 많잖아요. 디월트 뭐 이런 데 뭐 좋은 데 많이 계시죠? 보고 계시죠? 예.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영혼을 갈아 넣어서 열심히 한번 리뷰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진담입니다, 다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궁금한 사항이나 저희한테 뭐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메일도 있고 고정 댓글에 보면 제 메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톡방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회신을 해서 드릴게요. 귀촌을 해야 되는데 나는 막 혈혈단신이다. 너무 외롭다, 무섭다 이런 분들은 여주로 오세요. 뭐 저희가 뭐 대단한 걸 해드리고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여주 온다고 해서. 근데 뭐 저희 때문에 너희들만 믿고 갈게 이런 건 저희도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냥 여주로 오셔서 그냥 같이 밥이나 먹고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렇죠.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강아지 키우니까 강아지 뭐 우야 우리 뭐 한 일주일 여행 가는데 강아지 좀 맡아줘 이런 거 좀 맡기고 저희 환영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이웃 간에 어차피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귀촌을 준비해 주시고 계신데 딱히 지역이 정해지지 못했다 이런 분들은 여주로 오시면 저희랑 이웃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연락 주세요. 아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